1번. 자, 물질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이제 물질을 여러분들이 쪼개면은 뭐 결정이 나올 거고, 결정을 쪼개면은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은 이제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은 이렇게 전자가 나오겠지. 여기에는 다시 또 양성자 또는 양자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현대 물리학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쪼개면은 렙톤 많이 들어보셨지? 이것도 쪼개면은 쿼크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시험은 거기까지는 안 내는 것 같아. 그냥 여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의, 요거는 양의, 이거는 정기적으로 중성. 자, 그래서 이제 관계 없는 거는 뭡니까? 예, 광자다. 광자. 빛 입자, 광자. 아,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예, 다음 중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의 쌍극자. 아, 쌍극자. 자석이 여러분들이 NS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 전화도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쌍극자라고 얘기하지. 쌍극자. 자, 3번. 양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의 이제 질량은 요 질량보다도 굉장히 무겁죠. 1840배 그 정도 얘기하는 건데, 먼저 요거 질량은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니까 31승. 자, 그런데 양성자 또는 양자의 질량은 요거보다 굉장히 크지. 그래서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4번. 전자가 광속도로 운동할 때 전자의 질량은, 자, 그래서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관계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로니까 정지시겠지. 요런 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광속도로 이렇게 돼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공기 중에서 정지 상태의 전자 질량은 9.11 곱하기 10^31승 kg일 때 광속의 5분의 1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제 요식으로 풀으면 되겠네. 자, 정지시는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자, 1에다가 여기가 이제 5분의 1이라 그랬죠? 5분의 1. 여기는 C.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되면은 자, 25분의 1이네. 요거 이제 정리해 보니까 9.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정답은 2번이 되겠지? 2번. 자, 6번.
전자의 운동 질량이 정지 질량의 3배일 때 전자의 운동 속도는 강속도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역시 요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지 질량의 3배니까 여기는 3m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m0.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요식으로 이제 풀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양변을 제곱하면은 9. 자, 루트가 벗겨지네요. 자, 요식이 이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요식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은 되겠지. 넘어가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의 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전자 속도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밖으로 내 보내면 2 내보내고 2번이 답이겠지? 7번. 자, 전자 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자 볼트. 자, 요거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는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는 없겠지, 전자가. 여기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설명 1번. 자, 전자 한 개가 1주울에 에너지를 얻는데 필요한 전압이다. 그렇지 않죠? 전자 한 개가 1볼트 전이차. 1볼트 전이차. 1볼트 전이차를 통과할 때 얻는 운동 에너지다. 여기. 운동 에너지다. 맞아요? 1볼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1 엘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자, W는 QV 이런 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런 식도 여러분들은 기초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들 꽉 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덴서 용량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콘덴서 용량 했어. 요 단위를 페럿이라 그랬지. 그래서 콘덴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위 전위당 전하 축적 능력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콘덴서가 단위 전위당 전하 축적 능력이 콘덴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들이 기초가 되는 식이겠지. 정답은 3번이 답이다. 엘렉트론 볼트는 중요하다. 8번 1 엘렉트론 볼트를 올바르게 설명한 거는 3번이죠. 한 개의 전자가 1볼트 전이차.
1볼트 전이차 사이를 옮기는데 필요한 운동 에너지다. 그렇지? 1볼트. 1볼트. 맞아요? 1볼트. 일렉트론 볼트 한 개의 전자 1볼트 전이차 사이 옮기는데 필요한 운동 에너지.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요 그림이 좀 잘 좀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야 돼. 이거는 위치 에너지. 이거는 운동 에너지. 똑같다. 줄. 자, 9번. 전자 볼트는 전자 한 개가 1볼트 전이차를 통과할 때 얻는 운동 에너지를 1 엘렉트론 볼트로 정한 것이다. 대략 몇 줄입니까? 이렇게 여기 있죠. 정답은 3번이다. 응? 이거 아주 기초인데 이것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10번. 자, 수소 원자에서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 준이 이완 상태에서 에너지 준이 이투 상태로 천이할 때 내는 빛의 진동수는 약 얼마입니까? 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프랭크 상수값 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자 돌턴부터 시작이 되지 고대 돌턴에서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레더포드 그 다음에 보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로 시험 문제가 예, 이제 여기서 주로 언급이 되죠. 자, 그래서 보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있고요. 여기를 양자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지. 원자 핵이야. 여기는 전자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전기력이 작용이 돼요. 전기력이 작용이 돼. 핵의 구속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면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이 외부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빛도 될 수 있고 열도 될 수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가 있겠죠? 자, 어두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뜬 애가 여기로 이렇게 간다 하는 거는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에너지 방출하면은 올라가면은 보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양자화라 그러죠. 전자가 존재하는 요 궤도. 전자가 여기만 존재한다는 거죠. 전자가 이런 데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하면은 1층, 2층, 3층, 4층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전자도 1층과 2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1층에 전자 존재하고 2층에 전자 존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E2에서 E1으로 요 빛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가 뭘 만들어내요? 선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은 쪽에 있던 애가 낮은 쪽으로 방출한다.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뭘 물어본 거예요? 이 진동수를 물어본 거잖아. 진동수를 물어본 거니까 이 진동수는 바로 프랭크 상수에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제 빼주시면 되겠지. 프랭크 상수에서 요거를 자 빼주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요 컨셉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어는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만 돌수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에너지 흡수, 내려갈 때는 에너지 방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나간다. 빛으로 나간다. 응? 그렇지? LED도 이런 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컨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된다. 10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는 자, n의 제곱에 자, 요런 공식도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n을 1 집어넣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3.58 알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고요. n을 2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나요?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33 알렉트론 볼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n 값이 그렇게 될수록 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게 이제 0볼트까지 0. 그러니까 요게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요 값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는 게 에너지가 이제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는 게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는 게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헷갈릴 거 하나도 없네. 응? 거기에 마이너스 5.14, 그지? 5.14 하고 마이너스 21.7에 뭐 요거에다가 공통적인 게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12승 하고 이제 프랭크 상수값만 넣어주면 되나? 6.63 10에 마이너스 27승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기 쓰셔야 되겠지? 2.5에 10에 15승 2.5에 10에 15승 요 수치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 수치를 계산을 했어요. 자, 이해되겠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전자가 존재한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 2층에 사는 사람, 3층에 사는 사람, 4층에 사는 사람. 아파트 높이 사려면은 에너지가 더 위치 에너지가 큰 거잖아. 응? 오케이? 자, 10번은 아주 기초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자, 11번. 자, 전자의 전체 에너지를 E, 운동량을 P.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운동량은 이게 운동량이죠. 질량의 속도 곱하면 운동량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뭐잘 아시는 거죠? 이게 이제 물질파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입자성, 파동성을 갖는다 할 때 드브로이의 물질파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자, 요식에서 전자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전자의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전자의 전체 에너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냐? 바로 역학적 에너지. 여기는 위치 에너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라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 운동의 유체 에너지를 물어봤구만.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쓰자. 자, 요거는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m의 p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얘는 2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정리되겠어? 이거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이제 물질파에서 다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거 계산한 거. 이거 운동 에너지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